여기가 현 위치입니다. 네, 여기 현 위치에서 1.5km를 가면은 종댕이길이라는 팻말이 조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로 꼭 내려가셔야 돼요. 아주 숲이 굵어지고 내려가면 아주 호수와 함께 원정터 연못 제일 조망대 민계장 이렇게 쫙 하니 너무 멋있어요. 아주 호수하고 같이 끼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오면 출렁다리라고 있습니다. 아, 또 제가 저거 나눌 것 같네. 네, 출렁다리가 있고 왜 종댕이라 했나? 네, 그래서 아래 종댕이 위 종댕이를 종댕이의 그 사투리의 어원으로 네, 그게 종댕이 같이 걸으면 걸을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길. 네, 맞습니다. 약간 좀 비가 내리고 있는 종댕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깥에 거의 다 펴가지고 아주 향긋하니 좋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트리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제 주차장에서 약 1.5km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희망산 입구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거 좀 정리하시고 상당히 덥겠는데요. 다행히 비가 좀 그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유지해주면 참 좋겠는데요. 아, 미끄럼 조심해야 돼요. 미끄럼요. 미끄러워 상당히. 완전 만개했습니다. 뜰릴 것이. 고장고 불러봐. 아,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뭐 해가 뜨든 비가 오든 아주 좋겠네요. 그렇게는. 에, 개운나무요. 개운나무. 개운나무니까요. 옷 오르신 분들 조심하셔요. 아, 약간 미끄럽네요. 상당히. 이제 미끄럽지 말라고 여기는 계단으로 나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왔던 비도 그쳐버리고 바로 해가 뜨네요. 길도 좋아지고 정성스럽게 돌 사람이 사진만 찍으시려고 그래. 스쳐서 아, 쉬었다 가야죠. 제일 조망대구만. 아, 조망대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아, 우리 선도 어디였어요? 아, 하늘의 별은 못 따더라도 충주의 별이라도 따주라게. 아, 날씨가 좀 상당히 부득지근해가지고. 이렇게 또 멋지게 또 맛있는 커피를 주시네요. 충주 별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말짱 열리네요. 저 형수님한테 별 따라주겠습니까? 아이고, 저 별을 어떻게 따와? 수상을 잘못 얻어. 예.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길은 상당히 조색이 잘 되어 있네요. 아주. 네, 걷기도 좋고요. 충주를 뛰고 도니까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우그 혼자 땀 흘리고 난리요. 근데 어제 되게 닮은가 봐 또. 아, 땀 흘린 이유가 하나는 아주 못 먹어서 골아서 땀 흘리는 것이고 둘째는 너무 잘 먹어서 넘쳐서 흘리는 거야. 무조건 고기는 무조건 깔딱 고기예요. 야, 이거 고기 상당한데. 아하. 깔딱 고기 하진 않겠는데. 저거 거기 넘어가면 분명히 한 달 정도 한 달 늘어나니까. 나도 이거 찍은 답이 있어. 아, 이거. 아, 많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정장은 또 막걸리를 또 부르네, 막걸리를. 에? 막걸리 안 먹고 갈 수가 없네, 정장을 보니까. 이건 다리 힘 있을 때 붙이고 다녀야 돼. 빠지면 절대 안 돼. 그래, 오래 산다 했어요. 그래요. 지네들의 돌집, 지네들. 그 지네가 많다고 소문났다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돌 올리고 계십니까? 우리 딸 하나 점재해 주시라고. 예, 좋은 필필 만나기 바랍니다.
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마타리꽃 정쟁이께 돼서 그래요. 제가 당신께 원하고 싶은 건 그냥 당신이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작은 느낌 하나만 얻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너들도 나오고 전망대도 있고요. 또 한번 사진 섞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기 와서. 아, 정말 좋은 곳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충주를 한눈에 딱 보면 섞여 있는데요. 내가 엄마 할까? 우리 주인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주인 어디 가서 우리 주인 길을 걷게 되면 이렇게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소원을 꼭 빌고 하시면 늦둥이 하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님 소원. 형님이 80에 얘가 15이면 딱 맞어. 오늘보다 젊은 날은 없어요. 오늘이 최고 젊고 좋습니다. 네, 뒤로 출렁다리 왔습니다. 출렁다리 마음껏 한번 흔들어 보게요. 아,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흔들어 봐. 흔들 자리 흔들려야 돼. 멋진 출렁다리가 아주 정자가 곳곳에 마련돼 있어가지고요. 정말 쉬어가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 경치 어떻습니까? 자, 좋습니다.